문재인 대통령의 일반적인 국정 지지도는 49%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23%입니다. 왜 그러냐?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때문에 그렇고, 그 노형에 들어가면은 최저임금 확 올린 거, 근로시간 확 줄인 거, 정규직만 뽑아라. 비정규직, 정규직 할 때는 민노총이 개입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위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그분들 일자리가 30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빨리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9명이 최고위원이 되는데, 당대표 되실 분은 누가 돼도 세분 중에 법조인 출신입니다. 나머지 8분 가운데 경제 전공하신 분은 제가 유일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경제정당으로 갈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서민생활 한복판입니다. 시장경제, 굳이 경제학에서 어려운 말할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벌고 있는 사람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채소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 용역 회사 차려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민생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에 받아서 꼭 180, 190만 원이 아니고 100한 4, 50만 원 밖으로도 하겠다 하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에서 정한 이거 어기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전과자 된다. 이것도 행정벌로 과태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이 단합하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싸우면 내려왔습니다. 단합해서 투쟁력을 외부에 발휘하지 않고 내부에 발휘해서 대표현황에서 총질한다거나 하는 거 엄단하고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한분 최고위원 투표 하나에 두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경제 후보 기호 6번 김광림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길이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가장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철회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